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늦은 밤에 구름 많아지겠는데요. 아침부터 낮 사이에 강원 동해안 및 경북 동해안 지방에 한두 차례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일기도 영상 보시면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때문에 현재 중부지방과 남부 일부 내륙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중부지방은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져 춥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추위는 오늘을 고비로 내일부터는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경상도 해안과 내륙 일부, 강원 동해안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니까요.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 충천이 0도, 대전이 영상 2도, 부산이 영상 8도 보이면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현재 동해중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2에서 3미터로 높게 일다가 오후에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내일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는 낮 한때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에 중부지방에 눈 소식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